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장중한때는 3% 이상의 급락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일단 현재 구간에서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모두 다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늘 어제 상승세를 반납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이 지정학적 위기가 더 힘을 좀 잃게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장중에 830선이 붕괴되기도 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영향을 주고 있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어떠한 상황인지 어떻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렇게 부각되는 하루입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자산 시장의 분위기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장전부터 참 좋지 않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TSMC가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캐펙스 투자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장 마감 이후에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가이던스 자체가 부진했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부터 양시장은 모두 다 1% 이상의 급락 흐름으로 거래를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약 10시 지점부터 계속해서 무너지더니 12시 구간에서는 코스피 3% 이상의 급락 흐름을 보여줬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2시 구간에서 이 3% 이상의 급락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에 나섰다라는 속보가 나온 이후부터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 특히나 12시 구간에서 크게 무너진 이유는요. 이스라엘 측에서 이란의 이 핵무기 시설에 대해서 공격에 나섰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더욱더 패닉셀에 나섰고요. 이에 따라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중한때 1,400원까지 바짝 다가서면서 1,400원대를 가시권에 두기도 했는데요. 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코스피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실 하루 만에 좀 낙폭을 생각을 해본다면 3% 이상 급락 흐름을 보이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1%의 하락 흐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지표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보시다시피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차트는요. S&P 500의 빅스 선물 지수입니다.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인데 12시 구간에 주가 자체가 10% 이상 급등하면서 이 19선까지 오르면서 일단은 빅스 지수, 공포 지수도 크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코스피 200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3% 이상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봤더니 이 많은 국가들의 선물 지수 가운데서도 코스피 200이 가장 큰 폭으로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니케이 225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4% 이상 급락 흐름이 나왔고요. 스모클캡 미국의 2000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선물 지수 자체가 1% 이상의 하락세, 그리고 유로 지수, 그리고 닥스 지수, 항셍 지수까지 일제히 선물 시장이 좀 크게 무너지는 장세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지수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그리고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보시면요. 아주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장중한 때는 거의 7% 이상의 급락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대체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2에서 3% 이상의 급락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지수가 3% 이상 빠지고 있으니까 사실 모든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3% 이상 하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는 거래 정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에코프로 주주들은 우스갯소리로 에코프로가 사실은 이렇게 거래 정지에 들어간 게 오히려 다행일지도 모른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고요. 에코프로 BM이 2%, HLB 2%, 알테오젠 보시다시피 무려 5% 이상 하락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만 이렇게 빠진 게 아니라요. 미국의 전체 선물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대체적으로 1% 이상 빠졌는데 그 가운데서도 러셀 2000 지수와 같은 중소형 지수가 조금 더 빠지는 흐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외 자산 시장은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요. 예, 장중 한때에는 비트코인 선물지수인데 6만 달러가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5만 9천 달러 선까지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시장이 좀 크게 무너지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반면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유가가 큰 폭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WTI 선물지수는요. 85달러 선까지 오르면서 일단 증권가에서는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보다 더 부각되게 된다면
내년에 90달러 선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의견 내놓고 있고요. 특히나 WTI보다는 브렌트유가 지정학적으로 더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 100달러 선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측에서는 관련된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러한 의견들을 내놓았는데 핵시설이 무사하다라는 보도 이후에 하락폭을 축소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특히나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엔화, 달러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급등과 급락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핵시설이 무사하다라는 보도 이후에 하락폭을 축소하기도 했고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하락폭이 좀 축소가 되긴 했지만은 보도가 나올 때마다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부담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추가적인 공격이 있으면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없다면 변동성이 축소되겠지만은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게 된다면은 유가가 아주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이슈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이란과 이스라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정시에 정말 큰 변동성을 주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사실 지난 40년간은 두 국가가 그림자 전쟁이다라고 일컬으면서 직접적인 공격이 아닌 배후에서 간접적인 갈등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13일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사실 본토를 직접적으로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본토에 직접 미사일 공격을 하면서 두 국가 간의 갈등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조금 더 가시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좀 직접적인 공격은 하지 않겠다. 시간을 두면서 불안감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직접적인 공격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었고 또 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국제사회에서도 중동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스라엘에게 조금 더 제재를 요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전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지금 살펴본 바로는 주요 핵시설이 있는 이란 지역에 공격을 한 것이다 라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때는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실 이슬람 혁명 이전에는 두 국가가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지난 40년간 지독하게 얽히면서 이제는 세계를 좀 위협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두 국가가 갈등을 겪게 되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바로 국제유가입니다. 이 국제유가 무엇보다 중동 지역 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위협에 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 그 배가 이동하는 브렌트유가 하루에 이동하는 양이 이 전 세계 사용량의 21%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최악의 경우에 이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가 되거나 봉쇄가 되거나 아니면 혹시 변동성을 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 원유량에 이 전 세계 국제 유가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최고 3%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또 움직이고 있는 것은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이번 주 중에 급등세가 좀 진정되나 싶었는데 다시금 이렇게 변동성이 강력하게 보여지면서 오늘 장중에 1390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참 이러한 상황 앞으로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한다. 어떻게 진정이 될 것인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이 두 국가의 배후에 있는 국가들 갈등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지금 뒤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각각 이란과 이스라엘 뒤에서 배후의 세력으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심화될 경우 세계 전쟁에 이르는 것은 아닌가라는 최악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으로 이 갈등을 받아들이게 될지, 오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